다시보기 말고도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뭔가 소일거리가 되지 않을까. 재미있는. 아, 위반이구나. 또 하면 내 거면 안 되겠다. 엄청 많아. 어서 편집하라오. 그 이쁜 거 모두가 봐야 된다오. 와, 맞아요. 그거 제유는 임티 때문에. 쾅쾅쾅. 또 보나? 또 보여주나? 돋보기가 안 나오네. 왜안 나와? 다 어디 간 거야? 아, 그래요. 저는 후추콘은 제가 그린 거고, 그다음에 빵디콘, 그다음에 궁디콘 이런 것들은 우리 저 지는 곰 다신 분 보이죠? 우리 김곰찌지가 아주 이쁘게 그려준 거고, 그다음에 춤추는 콘은 제가 잘 쓰니까 다른 분이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맞나? 저작권? 아니요, 정말 저잘못 그려가지고 그냥 한두 개? 콘 중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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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아 이거 아니다. 요거 요거 요거는 제가 그렸어요. 아, 그거 그 예민한 사람들 걸리면 그래요? 그래서 트위치에서 기본으로 제공 쓸수 있는 이모티콘도 주지 않나? 이모티콘 페이지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잘못 그려. 저는 그림 잘못 그립니다. 저거 하나 그리는데 5시간 걸렸어요. 5시간씩 걸렸다. 그때는 저거 원 그림이 엄청 크거든요? 원 그림은 A4용지보다 큰데, 진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했어가지고. 그래도 내 이모티콘 내가 그린다는 생각에 두근두근 하면서 그렸었는데. 찔끔찔끔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든 하면 되죠. 하고 싶은 대로. 아, 추워! 동시송출은 그러면 고려대화 대상에서 제외. 아, 맞아. 작년에 그림 기초반 들었었거든요.
기초반을 듣고 오씨, 갑자기 몇 달만 하고 끊었는데, 끊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가는데, 그것도 다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올해 토요일에 3시간씩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을 하찮았으나 그래도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가지고 배웠다가 뭔가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가 되게 신기했었어요. 좀더 진도가 나갔으면 했는데. 저도요. 저희 집은 어머니께서 예술 전공하셨거든요. 예술적인 감각도 되게 뛰어나신데, 저는 그 피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배워보고자. 직장인을 위한 그런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들었죠. 꽤 재밌었다. 선긋기부터 시작해서. 아, 그랬어요? 저썩 좋진 않았는데. 물도 마셔. 목이 탄다. 맥스. 나는 체육 제일 좋아했는데. 모든 과목 중에서 체육이 내 최애였다. 체육 시간 제일 신났다, 진짜. 체육 제일 좋아하지. 나와. 힘 당장 겨뤄. 아, 그래요? 나는 체육 되게 좋아해가지고 체육은 거의 만점이었어. 그냥 하라는 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라고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게 아니라 너무 재밌었어요. 뭘 하든 국이 다 재밌었어. 나이스. 잘했다. 아, 너무 좋네. 칭찬해줘야겠네. 쿠션을 다 빼줘야겠어. 방제 쓰려고 했는데. 에프엔님, 힌트는 주지 마세요. 힌트 절대 주지 마십시오. 힌트에 예민한 편. 잘 갔네. 모범생이었어, 아주. 요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갔다 왔어요. 망상으로 하는? 그거는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해 받으시면 큰일 나는데. 억울하게 밴당하시는데? 그가십니까? 우리 방에, 어? 지능검이 있어요. 지능검 상이 계시다고요.
전복이다. 아, 여기에 숨겨놨구나. 한여린님 안녕하세요. 어? 봉순이 아버지 친구분이시다. 봉순이 아버지 친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아, 알았습니다. 안 놀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난 아닐게요. 안 할게요. 이카, 어서오세요. 내가 제 군디를 알아서 치고